자, 빈잔을 채운 자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. 빈잔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있으시지 않아요? 자, 과연 어떤 분들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니까 남진 씨도 보이고, 네, 감우성 배우도 보이고요. 자, 동아일보 사회부의 김동혁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프로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의 모습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데요. 자, 구장차장 어떻습니까? 네. 최경주 재단이 창립된 지 어제로 9주년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자선 골프대회를 열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열었습니다. 스포츠 스타들이 다 기부를 했군요. 김동혁 기자,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기 시절 입던 티셔츠를 네. 그 추신수와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 사인 배트를 네.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사인 글러브, 남진 씨는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을 했고요. 네. 김태원, 그 부활의 기타리스트죠. 김태원 씨는 기타를 기부했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그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남진 씨가 이 자리에서 좋아하는 죄송합니다. 최경주 선수가 좋아하는 가수 남진 씨의 노래 빈잔을 불렀다는 건데 저희가 영상을 좀 구해보려 했습니다만 작년 걸로 대신 좀 드려야 되겠네요. 프로골프 선수가 이렇게 부른다.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사랑길이 네, 자 최경주가 부르는 빈잔 듣고 계십니다. 이제 골프 선수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결국 그 모금을 더 해서 어려운 곳에 쓰기 위한 거겠죠. 그렇습니다. 참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. 네. 아 지금 제목도 이제 빈잔인데 네. 최경주 선수가 빈잔 철학이라고 또 이름까지 붙였다고 합니다. 빈잔의 철학이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. 즉 이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야 다시 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나눠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네. 것도 이제 그 최경주 선수가 이제 빈잔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 그러면 다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이 장면은 어딘가요? 조용한 곳입니다. 어느 무대군요?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그 클래시컬한 그런 그 공연들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. 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극장 네 번째 돈키호테라는 그런 공연입니다. 네. 근데 이 돈키호테라는 공연은 이제 그 서울시향이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여기에 그 무용수의 연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더해지고요. 네. 또한 또 이제 그 공연 형식에 있어서 영상 연출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레이션을 해야 된다. 그런데 그 나레이션이 그 유명한 배우죠. 중견 배우 박상훈 씨가 이 돈키호테의 나레이션을 맡아서 했습니다. 자, 박상훈 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? 바로 이 목소리 기억나실 겁니다. 돈키호테 없다도 말랐군요. 사랑하는 귀빈이 없는 필력기 사람, 열매 없는 나무, 영혼 없는 육체가 아니겠습니까?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,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히 없었습니다. 불구 대처의 원수를 만난 듯이 자, 저 장면 저렇게 연극도 몸짓이 진행되는 동안 박상원 씨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왜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까? 몸짓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? 박상원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자칫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영상과 제 나레이션까지 해서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이는 그런 그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다른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배우 서태화 씨인데요. 역시 클래식 공연에 배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반고흐 오마주 공연인데요. 지금 보이시는 보시는 그 서태화 씨가 목소리 굉장히 좋은 배우인데 이 반고흐 공연 그 시작되기 전에 15분 동안 나레이션을 합니다. 그런데 역할이 반고흐를 평생 이제 후원해줬던 그런 그 동생 태호의 입장에서 반고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. 이 설명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연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곡에 대한 설명,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서태화 씨 음성을 한번 공연 중의 모습을 한번 들어볼까요? 제형 빈센트 방콕은 항상 물감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형은 정규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돈을 썼죠.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제가 구필 화랑에서 아트 딜러로 일을 해서 사정이 될 때마다 형에게 편지와 돈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저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만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도 이렇게 관객들이 보이지 않는 관객들이 몰입되고 있는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서태화 씨의 모습, 그리고 박상원 씨의 음성, 다양한 모습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빈잔의 철학의 최경주 선수의 모습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번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. 순위 확인합니다.